궁평항의 보행교의 모습입니다. 궁평항 보행교는 야간에도 이렇게 LED 조명이 잘 돼서 반짝반짝하고 있고, 보행교 아래는 이렇게 폭우로 가는 도로도 있고 쭉 건너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도로로 호구 도로로 가도 되고 이 보행교 다리로 가도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궁평항이 참 자세히는 못 봤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화성 방조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평택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아이고, 보행기 밑으로 파도가 팍팍 치고. 아, 좋습니다. 궁평항에 궁평리 개철 갯벌 체험하는 또는 보트 체험하는 곳입니다. 장아대여 2,000원, 호미대여 1,000원, 갯벌 썰매대여 2,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 망둥어 낚시 체험, 낚싯대대여 5,000원, 지렁이 3,000원, 의자대여 2,000원. 주의사항으로는 물속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차량 통행 시 사고가 날 수 있다. 낚시 바늘을 엿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이곳은 수심이 깊으니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릴낚시 및 개인 낚싯대는 절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네, 보트 체험장인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교, 그리고 그 아래에 갯벌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체험장 방파제 아래 갯벌 도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망둥어 체험장, 포탑보트 타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 오늘 날씨가 조금 오후되더니 하늘이 개어서 이렇게 지금 궁평항에 보행교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네, 네, 이런 장소입니다. 어따, 보행교, 이용숙취, 보행교 내에서 낚시 금지, 불꽃놀이 금지, 보행교 시설의 파손 주의, 이 시설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파손 시 변상 조치함, 치사 행위를 금지하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화성시 갯벌 서해바다 궁평항의 모습입니다. 평항에 보행교를 걸어가면서 지금 자료를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알맹이들 오늘은 많이 왔네요. 쭉 알맹이들이 한가로 있습니다. 지금
기럭지는 한 몇 메타 정도 되나요? 보양교 길이는. 이렇게 보행교 대신에 해상 인도교라든지 또 다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태안에 가시면은 그 백사장하고 드러니앙 사이에 보시면은 거기에 해상 인도교 대화랑 꽃게랑 대화랑 하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흥항에 가면은 이제 나래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중리하고 안흥항 내외항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또 다리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또 좋고요. 이 아래로 은근히 지금 보이는 게 갯벌 체험장이면서 갯벌 이렇게 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아, 저기 궁평항 해수욕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